여러분 중에 루푸스라는 질병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루푸스. 루푸스라는 병은 참 힘든 병이에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르는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병 중에 한 종류예요. 자가 면역성 질병. 이 자가 면역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죽이려고 이제 옵니다. 그 이 T 세포들이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예요. 자, 그런데 이 T 세포들이 변질이 돼요. 이 T 세포들은 죽이는데 선수예요. 암세포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네. 뭐, 간염 바이러스도 죽이고, 그래서 만성 간염을 오래, 뭐, 10년, 20년, 30년을 앓고 계시다는 분들은 이 T세포들이 강하지를 못해서 그 바이러스를 못 죽여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 이 T세포들이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를 통해서 강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T 세포가 간염 바이러스를 깨끗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항체를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코로나도 이 백신을 맞으면 또는 한번 걸리면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겨요. 그 항체를 생기도록 하는 면역세포가 이 T세포예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확실하게 강하면 참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암이 생겨도 저렇게 다 T세포가 죽여버리고 다 조용히 처리해버려요. 근데 이 T세포가 약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도 T세포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도 걸리긴 걸려요. 걸리긴 걸리는데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해요. 그냥 감기 지나가듯이. 네. 저도 한번 걸렸어요. 걸린 줄도 몰랐어. 그런데 저는 뭐 걸려도 뭐 더러눕지도 않고, 예, 뭐 컨디션 괜찮아요. 왜 그러냐? 면역력 이 T 세포가 강하면 조용히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백신이나 코로나에 걸려서 아주 고생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고생 심하게. 그게 뭐, 2개월도 하고, 3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T세포들이 약하니까 막 난리를 쳐요. 강하면 어떻게 해요? 강하면 조용히 알아서 할 일 다 하고, 즉 암세포 죽이듯이 그리고 끝내버려요. 근데 약하면 막 이 T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겁을 내가지고 막 과잉 행동, 과잉 방어를 해요. 그래서 막 바이러스 죽인다고 막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하면서 심지어는 누구도 공격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해. 그래서 나의 면역 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질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예. 네. 자가 면역성. 그래서 이제 이 T세포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어떤 경우에는 T세포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나를 보호해야 돼. 그렇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또는 나를 변질시킨 암세포가 생겼다면 그거를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 T세포의 임무인데 이 T세포가 어떤 경우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T세포가 변질이 된 병, 어떻게 변질이 된 병? 나를 보호할 사명을 띠고 있는 T세포가 나를 죽이는 이상한 T세포로 변질이 돼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이름, 병명은 어디를 이 변질된 T세포가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T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야. 이 T세포가 모근세포, 이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모근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모증이야.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종류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 네. 그래서 또, 이제 파킨슨 병이라는 게 있어요. 파킨슨 병은 어떤 병이냐면, 우리의 몸, 마음을 아주,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막 격정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예. 막 통쾌하고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그렇게 해주는 또 여러분이 다 그 음악회 가서 너무 감동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안고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나오면 생산이 되면 그 도파민 유전자가 켜져서 그렇게 되면 막 감동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이 도파민 맛을 잘못 보면 도박꾼이 됩니다. 네, 도박장에 가서 뭐예요? 그런데 와 돈 땄어.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잘못 사용되면 이 도박 중독에 걸려요. 자, 그런데 이 도파민이 나오면 마음은 감동시키고 그다음에 몸은 어떻게 하게? 몸은 춤추게 합니다. 얼씨구 좋다. 이런 거. 그래서 몸을 아주 유연하게 춤추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생산이 도파민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의 유연성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 뻣뻣해져. 그러니까 도파민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맨날 마누라한테 소리치는 사람. 뻣뻣해. 뻣뻣해. 도파민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니까 마음도 뻣뻣해지고 몸도 뻣뻣해져요. 그래가지고 몸이 어떻게 돼요? 굳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풀어야 돼.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돼. 예.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도파민도 나오고 어떻게 돼요? 몸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동작도 부드러워지고. 예. 그래서 이 도파민이 참 중요한 게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뇌세포들이 우리 뇌 속에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파킨슨 질병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뇌 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이 뇌로 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을 공격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지. 예.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파킨슨 질병에 잘 걸릴까요? 예, 건강이, 제가 방금 얘기 들었잖아요. 예. 좀 말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파킨슨 병에 걸린 그 전형적인 성격 타입은 모든 것을 뭐야? 딱 이렇게 돼요. 군대식으로. 뭐, 좀 부드럽게 넘어가주고, 이런 게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병도 뭐대로 걸리는 것 같아? 성격대로 걸려. 암 걸리는 성격은 어떤 성격이게? 암 걸리는 성격은, 이게 뭐, 100%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충,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착해요. 예. 네. 착하기는 착한데, 속이 잘 상해. 아시겠죠? 그래서 왜 속이 잘 상하냐, 그러면, 암 환자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야 돼. 예. 네. 그리고,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 얘기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게 완벽하게 일이 안 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막.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암 환자 성격 타입은 모범생들이요. 왜 책임감 있지? 일을 맡으면 완벽하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는 설거지를 해도 어떻게? 완벽하게 해놔야 돼. 남편이 해주는 설거지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 남편 열받지. 자기는 열심히 해준다고 했는데, 마누라가 또 하고 있어, 또. 열받아, 안 받아.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그렇게 싫어.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뉴 스타트를, 몰랐으면 암 걸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그런데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맡은 일도 뭐요?
대충 해치우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맡아서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고 또,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안 해놓고 대충 해놓은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 거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지. 그러면서 열받아, 속으로. 네, 그래서 조용하게 열받는 우등생들이, 네, 모범생들이 암에 잘 걸려요. 그 반대로, 모범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기분 나쁘면 뭐예요?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 파킨슨병. 심장마비. 네.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성격에 따라서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도 그렇게 변해요. 아시겠죠? 루푸스라는 병은 변질된 T세포가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모세 혈관을 공격해요. 그래서 루푸스성, 루푸스는 루푸스인데, 루푸스 안에서도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루푸스성 신장염, 콩팥이 많거든. 콩팥에 모세혈관이 많거든. 응, 아시겠죠? 그래서 루푸스는 루푸스인데, 특히 모세혈관을 공격하는 건데, 어느 기관에 있는 모세혈관, 간에 있는 모세혈관을 공격하느냐, 루푸스 뇌염도 있어요. 뇌에 있는 모세혈관을 공격하느냐, 아니면 어디를,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공격하거나, 그런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루푸스,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원인은 하여튼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T세포가 변질됐다는 말은 T세포 안에 있는 뭐가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그런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랑이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러면 후닥닥 좋아한다고요? 산책하자.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책가자 해봐야 안 믿어. 그러니까, 자, 유전자는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믿으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브 박사라는 분이 뭐를 했냐, 뭐를 연구했냐면 조건 반사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데려다 놓고 땡 하고 종을 들고 땡 쳤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해, 개가? 멍청해가지고, 아니, 왜 종을 칠까? 우리 주인님이. 뜻을 모르면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게 돼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뜻을 나쁜 뜻으로 오해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
그 여러분 유전자가 다 꺼지고. 왜?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내 온몸 안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져요. 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셔. 핸드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건강상 문제점.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사선, X광선, 이게 다 전자파예요. 전자파의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전자파는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햇빛도 전자파예요. 그 자외선도 전자파고, 적외선도 전자파고. 그 이름이 달라요. 뭐에 따라서? 그 주파수 1초에 몇 번, 다 달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핸드폰에서는 상당히 나쁜 전자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얘기가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런 말 해봐야 사람들이 워낙 이게 필요하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오랜 시간, 너무 어떻게, 가까이, 귀 가까이 하는 것은 참 해로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강력하고 나쁜 전자파가, 여러분, 자, 우리 뇌에 흐르는 뇌파 중에도 베타파가 있고, 뭐예요? 알파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타파가 흐르면 내 건강에 나빠. 알파파는 좋아. 이래서, 그런데 이제 전자파에서 나오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아주 세고 나쁘기 때문에, 그 통신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한뼘 통화를 하라 그러죠. 적어도 통화할 때 한뼘 이렇게 떨어져서 해라. 왜냐하면 전자파라는 것은 거리를 조금만 떨어지게 해도 쑥 약화돼요. 그래서 이 전자파, 강력한 전자파가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결국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를 인정하고 있어요? 방사선을 너무 쬐면 해롭다는 거 다 인정하죠. 그래서 방사선이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 검사를 하기 위하여 제일 많이 하는 검사 있잖아요. 네, CT 스캔. 네. 이 CT 스캔을 한다는 것이 그냥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하나 찍는 것도 방사선을 받는 건데, CT 스캔은 이게 굉장한 방사선 양이에요. 그래서 참 그게 나쁜데, 그런 거를 뭐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꼭 하고, 이것도 좀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전자파의, 우리 유전자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는 전자파에 항상 좋은 전자파를 보내야 돼. 좋은 전자파를 무슨 파라 부른다? 알파파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뇌파는요, 뇌파는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 카톡이 왔네? 그렇다 열어보면, 그래? 잘 됐네. 그러면 그 순간에 뇌파가 바뀌어요. 좋은 뇌파로. 문자톡.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되면 내 뇌파 그 순간에 바뀌어요.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뇌파. 뇌파가 우리 몸, 뇌에서 벗어나서 내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생체 전자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이 생체 전자파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어떤 전파가?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때가 있죠. 가끔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성을 잃으면 뭐예요? 소리를 꽉 치고, 이성적 판단력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하던 짓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분노 조절 장애. 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돼가지고,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하고, 막 괌치고, 막, 때려 부시고, 이제 폭력적이 될 때는, 그때 뇌파는요, 감마파라는 뇌파입니다. 아주 나쁜 뇌파예요. 아시겠죠? 감마파.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는 아주 부드러워. 베타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베타파가 되면 자꾸 짜증이 나. 아, 그래서 자식도 안 짜. 아, 저. 사람 열받게 하네. 이게 베타파야. 그 다음에 감마파가 되면 뚜껑 열리는 거. 감마파는 어떠냐면. 아주 나빠요. 그리고 이렇게 될수록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파괴. 이제 유전자가 이 감마파를 받으면 파괴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말 미치겠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돼서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있다면 뜻 이 뜻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서 뭐를 바꿔요? 뇌파를 바꿔요. 그래서 알파파가 되게 하든지 베타파가 되게 하든지.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 비가 오다가 와 정말 하늘이 파랗다. 와 공기가 너무 좋다. 이럴 때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알파파가 돼버려요. 우리가 알파파를 만들 수는 없어. 아, 좀 아름답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자, 파블로프 박사의 개는, 이제, 박사님이, 주인님이 종을 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멍청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종을 땅 치고 파블로 박사가 맛있는 간식을 줬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종을 들고 땅 치땡 치고 또 간식을 줬어요. 걔가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감을 잡았어. 아, 종소리에 뜻이 있구나. 내가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이 종소리에 있구나. 그 뜻을 알았어. 그 다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그 종소리의 뜻을 몰랐을 때는 종소리 들어도 침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제 뜻을 알고, 알 때, 땡! 하면 뭐예요? 침이 질질 나. 우리 사랑이는 제가 가면, 이제 제가 가면, 이제 저는 우리 사랑이가 아주 비리비리한 개였어요. 피부병이 아주 심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잘 안 났는데. 그러니까 병원서 안 낫는 거는 뉴스타트로 낫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시키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별식을, 뉴스타트 건강식을 만들었습니다. 걔들이 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병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운동 부족에다가 뭐예요? 먹는 게 맨날 그 똑같은 사료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여기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현미밥, 두부, 미역, 오늘 미역 국물 맛있죠? 예, 네? 그거 해서, 꼭꼭같이 쫙 현미밥에 섞고, 그래가지고 계란 하나 풀고, 그래서 저 닭장에 있는 닭들이나 계란, 사랑이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촥 해서 비벼가지고 두부 뭐 하고. 근데 이 자식이 뭐는 절대로 안 먹냐면, 감자 냄새만 나면 절대로 안 먹어요. 그 희한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고구마는 너무 좋아요. 근데 감자는 막 딱, 아무리 맛있게 막 비벼가지고 계란하고 그래도 그 밥에서 감자 냄새가 났다. 그래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털도 젖었고 피부병 완전히 나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 달 되면 만 두 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특식을 줘요. 매일 줘도 영양 과잉이야. 아시겠죠? 이틀에 한 번씩 다. 그러니까 하루는 사료만 먹고 하루는 특식 먹고. 그것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보면 특식 주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저만 보면 어떡하겠어요? 자동적으로 입맛을 다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엔돌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 회복을 완전히 했어요. 옛날에는요,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한 시간 산책하면 한 서른 번 긁어요. 그러니 이제는 피부가 쫙 좋아졌어. 그래도 막 털도 빠지고 그러던 걔가 아주 체격도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 조건 반사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는 제가 나가면 제 손부터 봐요. 그 밖 특식 그릇이 들려 있나 안 들려. 근데 안 들려 있어도 어떻게?
그걸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바블론 박사의 개도, 그래가지고 이제 한 4, 5일 하니까, 이제는, 파브로 박사가 종을 들고 안 쳐도 종만 들었다면 어떻게 돼? 막 침이 막 나오고, 막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니까 종소리가 유전자를 켜는 게 아니라 종소리의 뜻이 유전자를 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알아야 돼, 뜻을. 뜻만 탁 받아들이면, 좋은 뜻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베타파가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알파파가 돼버려.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하는 거야. 크으, 박수.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사실 뉴 스타트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체 전자파를 뭐예요? 알파파로 유지한다. 결국 내 마음 속에 무슨 뜻을 담아댄다? 진선미의 뜻을 담는다. 사랑이라는 뜻을 담는다. 그러면 알파파가 되고, 그 알파파가 생체 전자파를 타고 내려가서 결국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알파파가 켜줘서 복구 물질이 생성이 되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내 몸에서 지금 자가 면역성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T세포, 내 몸에서 내 모세혈관을 공격해서 나를 고생시키고 있는 그 변질된 T세포의 유전자도 결국은 알파파로 어떻게 회복이 되게 돼 있다. 암만, 암 치료에만 그런 게,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결국 그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빨리 어떻게 알파파로 회복되고 뉴스타트로 회복되면 그 후유증도 빨리 끝나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셔서 지금 앞으로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지면서 이런 더 나쁜 바이러스들이 또 이런 비슷한 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여튼 뉴스타트로 부드러운 마음, 그렇죠?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 감마파가 되면, 폭력적으로 되면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드럽게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모든, 그래서 가능하면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살면 이게 뇌세포 망가졌던 것도 어떻게 다시 새로운 뇌세포가 생산이 돼서 이렇게 치매가 온 것도 서서히 좋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모든 면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알파파를 만드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 진선미, 사랑의 뜻, 긍정적인 뜻, 부드러운 뜻,
그러나 이 반대는 반대는 베타파를 만들고 감마파를 만드는 뜻은 아주 나쁜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좋은 뜻을 담아야 돼. 그러면 치유는 유전자 회복은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파블로 박사의 그 실험에서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한 일주일쯤 하니까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종을 안 들어도 돼. 타고 와서 종을 딱 쳐다보면 뭐예요? 걔는 난리가 날 거야. 종 치지 말고 생략하고 빨리 간식 주세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파블로 박사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종을 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주러 왔다. 그만큼 우리 주인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중요하다. 나를 사랑한다고 뭐요? 믿어. 사랑한다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뭐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뭐 난리를 칠 필요도 없어. 침도 안 흘러. 그래서 사랑한다. 주인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우리의 주인님은 누구요?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절해 주시고 내가 밥을 먹으면 밥 속에,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들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내가 건강하도록 해주는 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 영양소를 추출해내고 소화가 되게 하고 하는 거는 유전자가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소화물질을 생산해줘야 되고 그 유전자를 키려면 누가 조절해야 돼? 생기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조절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뉴스타트를 통해서 유전자를 배워보니까 유전자는 결국 사랑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창조주가 나를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치유에 유익한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나 믿는 놈만 고쳐준다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믿을수록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어떻게 내 마음을 더 넓게 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유익한 거지. 안 믿는다고 너는 난 모르겠어. 그러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 자, 그러다가 파블로 박사가 이제 한 7일째 되는 날 타고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이제 걔는 난리가 난 거예요. 유전자 막 켜지는 거지. 그래서 파블로 박사가 이제 종을 들고, 땡 치고, 종을 놓고, 아이, 맛있는 간식을 줘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려. 걔가 어떻게 될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믿었던 것이
배신을 당했어. 그게 배신당한다는 거,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악령들이 다 사람을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배신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교회를 좀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암 걸리게 했다. 그런 시시한 소리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뭐 대개 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해도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게 안 믿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그런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걸 인간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알아요. 이거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 믿어요.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아,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그래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는 달라요. 그거를 우리 논리로, 땅의 논리로는 하늘의 논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게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획획 돌아가 버렸어. 와, 그러네. 그러고 보니 김정은이나 이상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는 하나님 믿는 놈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꼬고 제가 언어폭력으로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욕을 하고 하다가 나는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내 같은 놈은 뭐예요? 저 골로 보낼 거라. 그래가지고 더 없다고 우겼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나 같은 놈이나 김정은이 같은 놈이나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여전히 사랑하셨어. 그래서 결국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분은 착한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연극을 하고 폭력을 쓰고 욕을 드립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안 일어나면요.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덤덤해요. 뭐, 그럼 뭐, 그럴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혼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게 된다.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 우리 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근데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해봐. 그런데요. 그거를 자꾸 받으니까, 와, 하나님은 내가 연세대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이 상구라는 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뭐예요? 사랑하셨구나. 와, 감사하다. 유전자 교정. 그래가지고 15가지 되는 병. 그거를 깨달으니까 병 싹 나버렸잖아. 유전자. 그다음부터는, 아, 양심을 따라서 살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자. 쇼고만 하자. 이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새롭게 출발. 그거를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을 New Star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걸려요, 이거. 그래서 남하고 싸우기 싫고, 남을 공격하기 싫고, 그러니까 속은 썩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많은 사람들 막 입다 퍼붓고 막 욕을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욕 듣는 사람은 뭐예요? 죽을 지경이지. 그 자가 면역병 걸리는 사람들의 타입은 이렇게 싸우는 거를, 싸우면은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로워.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자꾸 뭐요? 퍼부어대니까 산다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 막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 이제 그런 입장에, 가장 많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부잣집 며느리들이야. 시어머니는 항상 자기를 괴롭히고.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 집에 착한 며느리 봤다 그러고, 착한 것을 지켜내려니까 죽을 지경이야. 피할 곳이 없어. 어디로 가는 길밖에 없어. 죽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나쁜 뜻. 그렇죠? 죽고 싶다는 뜻, 그런 뇌파가 아주 나쁜 뇌파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생체 전자파가. 그래서, T세포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변질시켜서 T세포가 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네? 그러면 우리가 죽여드려야지. 그래서 변질돼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치유될 수 있는가? 어떻게 치유되겠어요? 무슨 생각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시어머니를 갈아치울 수도 없잖아.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죠? 내 생각에. 그래서 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가 면역병 치료라는 것이 무슨 약을 주게? 면역 억제제요. 면역 억제제는 뭐 하는 거요? T세포 죽이는 약. 왜? T세포가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루푸스 걸리면 다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그 면역 억제제 부작용이 대단해. 약 없이. 어떻게 돼야 돼? T세포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유전자가 정상으로 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뜻이 바뀌어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뜻을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방금 답변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뜻을 바꾸는 것은, 아, 나는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정직하겠다. 나는 더 이상 연극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내 유전자도 변질시키고 내 뇌세포도 죽이면서 상대방도 뭐예요? 두려워 떨게 만들고.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길이다. 이거는 죽음의 길이다. 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만들어? 성령이야. 그래서 내 속에서 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제가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면 내 T세포 유전자도 어떻게? 아, 이제 안 죽고 싶대.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하시라. 아시겠죠?